오도제 단풍숲 사랑 행사 및 산불 발대식이 2020년 11월 6일 오후 2시부터 함양읍 오도제 일원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서 잠시 우왕좌왕하다 김소유의 사회로 국민의례 서촌수 함양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황태진 함양군의장이 축사를 하였다. 소나기로 인해 식을 간소하게 하고 산불 전문 진화 대장은 군수에게 결의문 낭독을 한 후 결의문을 군수에게 전달하였다. 개회식 이후 내빈들과 산불 전문 진화 대원들이 근처 산으로 올라가 내빈들은 기념 식수를 하고 퇴비 주기를 한 후 산불 진화 대원들이 모든 나무에 퇴비를 골고루 뿌려주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부터 오도제 단풍숲 사랑 행사 및 산불 발대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오늘 예기치 못한 우천 관계로 오늘 행사는 최소한에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자리에는 우비가 놓여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비 받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우비 챙겨서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오도제 단풍숲 사랑 행사 및 산불 발대식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한 비지만 이 단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곳에 촉촉히 적셔주고 있는데요. 아, 그만큼 비가 오기 때문에 절대 산불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징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반가운 마음으로 비를 좀 환영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도제 단풍숲 사랑 행사 및 산불 발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소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내리는 관계로 최대한 짧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는 내빈 소개 순서인데요. 비가 와서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인사 말씀으로 내빈 소개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2021년 함양 산삼 항로화 엑스포 성공적 개최와 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함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서춘수 군수님 소개해드립니다. 인사 말씀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단풍숲 사랑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늘 산불 예방 발대식은 정말 온 날을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금년 또 내년 봄까지는 저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꾸준한 날씨에 우리 황태진 의장님과 그리고 또 여러 의원님들 오시고 노기창 농협군지구장님, 강서룩 농협장님, 또 산청 함양산청 주객조합장님 박정호 조합장님 오셔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읍면장님들, 또 우리 산불감시원과 우리 전문 진화대 여러분 자리를 합계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작년 봄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2020명이
참수해서 단풍나무를 2만 9천여 그루를 심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뒤를 돌아보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정말 단풍이 아름다운 오두제 길이 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 4만이 한 그루씩 하는 단풍나무 4만 그루 심기를 계속하여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단풍나무 숲길을 조성함으로 해서 우리 함양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내장산이나 설악산을 떠나서 이제는 함양 오두제 단풍길을 보러 가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심어놓은 단풍나무를 잘 가꾸어서 비료도 주고 또 비배관리를 하면서 잘 가꾸어야만이 좋은 단풍나무 숲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단풍나무 묘목을 구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돌아다니고 구하면서 큰 나무를 구하지 못하고 작은 묘목을 심다 보니까 아주 어리고 많이 활착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좀 큰 나무를 심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단풍 숲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심어주고 관리해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박창호 고기름 관리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함양군과 협조를 해서 고기름에 대해서 벌채를 해서 다시 단풍나무를 심게 해준 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박창호 소장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내년까지 다시 10헥타 정도를 벌채를 해서 특화숲을 조성하기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산이 오늘 내일이 문제 아니고 100년, 200년 후에 정말 우리 함양군의 큰 자산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기까지 우리 모두는 모두 다 결속을 해서 한 그루 한 그루를 정성껏 가꾸고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산불예방 발대식을 하지만은 가꾸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일이 함양의 숲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산불을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심고 잘 가꾸어도 산불이 나면은 정말 폐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작년 아차하는 순간에 1박 2일이라는 변곡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전문지자대나 산림청이나 우리 군이나 주민들이 그 진화를 하기 위해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가꾸고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불 예방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전 국민이 다 감시원에 대해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꾸준 날씨에 많은 인원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함양군은 잘 아시다시피 산지가 78%입니다. 우리는 산을 잘 가꾸어서 거기서 파생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관광객을 오게 하고 소득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 단풍 사랑 행사 및 산불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군수님이 나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오나 이거? 오늘 이렇게 또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서춘우 군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산불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항상 운 발전에 항상 같이 해주시는 우리 기관 사회 단체장님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세계적인 명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단추를 이제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잘 갖고 와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 이 꿈이 아마 현실로 실현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감시원이 돼서 한 끈에 이 불도 나지 않도록 다 함께 해주시고 특히 우리 여러분들 오늘 발대식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초대장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끈이 이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여러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의, 산불 방지 기간 동안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고장의 산림 자원을 소중히 가꾸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생활한다. 하나, 우리는 산불이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초동 진화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숲을 사랑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과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2020년 11월 6일 숲사랑 행사 및 산불 발대식 참여자 일동.